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 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난번에 개인 영상으로 풀어봤던 What is funding을 진행하셨던 밀로가 성공을 했나봐요. 나 때문에 성공했지? 첫 시즌 발매를 해주셔서 선물인진 모르겠지만 옷을 전부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컬러별로 완전 싸그리 보내주셨어요. 사장님 통 크다! 저희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긴장하세요. 계획에 없던 리뷰이니만큼 찰지게 까드릴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Stalkers. 자, 여러분 첫 번째 에이름은 바로 샤스입니다. 샤스? 네. 그거 사투리지?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난 기다리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네. 아무튼 밀로의 셔츠는 말이죠. 기본적인 컬러감을 냈는데 핏이 특이하네요. 남성분들은 셔츠를 입으실 때 좀 몸에 꼭 맞게 입는 거를 더 선호를 하실 텐데요. 밀로의 셔츠 제품은 완전 오버사이즈입니다. 이거 마치 그런 상상이 들게 하지 않아요? 약간 샤워하고 딱 나와서 여친이 딱 뺏어 입을 만한 셔츠. 편집자 귀 막았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길이도 길고 엄청 오버사이즈여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셔츠는요 이렇게 단추 탁 풀고 안에 이너 티셔츠 같은 거 좀 이렇게 박시한 거 입어가지고 너무 정형화된 그 댄디 포멀한 느낌에서 약간 벗어나서 조금 캐주얼하면서도 살짝 쿵 믹스앤매치 해가지고 스트리트웨어 룩으로도 저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진짜 그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거에 진짜 와이드 슬랙스도 괜찮고 세미 와이드도 괜찮은데 저는 생각이 드는 거 스니커즈 하면 굉장히 이쁠 것 같다는 생각 진짜 듭니다. 그리고 뒷편을 보시면 이렇게 트임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또 살짝 이렇게 바퀴벌레 느낌이 탁 나면서 약간 날개를 촥 펼친 듯한 약간 엔젤릭한 약간 포장 오졌다 진짜. 포장 오졌다. 엔젤릭한 셔츠입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셔츠에 이렇게 트임 있는 거는 이렇게 팔 움직이고 할 때 그 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니요 이렇게 큰데 활동성은 이미 좋지. 아 그치 그치. 재질감은 어떤 거 같나요? 재질감은 뭐 엄청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냥 이렇게 사보작 바삭한 그냥 코튼 셔츠 딱 그 느낌. 세린씨 꼭지스 걱정 있나요 없나요? 아 이 아이요? 우리 중요하잖아 그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침이 없어요. 없어. 비침이 없기 때문에 곡지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너 티는 입어줘야겠죠? Stalkers. 자 다음은 후디. 후디. 그러니까 후디는 무조건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하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요 제품은 두 컬러밖에 안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만져봤을 때 느낌이 버덜버덜 퍼성퍼성. 기존 도메스틱 브랜드 후디들이 좀 탄탄하고 뭔가 모양이 잡히는 느낌의 원단감이라면 얘는 몸을 감기는 형체감이 없는 흐물흐물한 면이야.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정말 진정한 봄이 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얇은 소재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제품 기존 도메스틱 라인에 나오는 후디보다 0.5배 정도 크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가 X라지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버사이즈로 나온 김에 완전 더 오버사이즈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게 오버사이즈로 나왔다고 하셔서 저희 집자한테 입혀봤더니 막 생각보다 막 그렇게 파워 오버사이즈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디테일이 밑단이 굉장히 두껍게 나왔다. 근데 이건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이제 나는 싫어. 왜? 조금 제가 골반도 있고 뱃살이 있어서 이 밑단이 혹여나 내 뱃살에 껴서 괜히 뚱뚱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인데 뱃살이 이만한가? 야! 야! 너랑 나랑 둘 다 살쪘어. 왜 그래? 이 밑단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른 브랜드의 후드 제품에 비해서 이 고무줄 조임이 없는 편이에요. 좀 훌렁훌렁한 느낌? 그래서 벌룬핏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벌룬핏이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뱃살처럼 보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어. 그래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포송포송하고 몸에 착 감기는 얇은 면을 사용한 후디인데요.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뭔가 M&M스러우면서도 아크네스러우면서도 훅 들어왔어! 훅 들어왔어, 놀라셨을 거야, 지금. 시작 전에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맞아요. 이 로고가 고무 태그로 들어가 있는데요. 마치 앙크네 느낌이 많이 나요. 이 후드가 어찌됐든 핏 빼고는 정말 베이직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브랜드의 이런 시그니처 로고 디테일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저는 포인트 되고 좋은 것 같긴 해요. So this is milk day. Milk. 미안해요. 미안해요. Stalkers. 다음 제품! 자, 후드 똑 띄워놓고 원단감 그대로고 색깔이 다섯 개 추가된 맨투맨! 밀크랩 넘버 2! 스토커즈! 다음! 아우터! 우리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다음은 아우터인데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밀크랩... 어머! 잠깐만! 입초세요! 밀로 아우터를 룩북에서 이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요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조금 요즘 힙하고 아우터 느낌이 나는 아우터들이 많이 발매되고 있어서요. 요거 사실 궁금했는데 일단 원단감 합격. 그냥 딱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 얼굴에 그 바람막이 스트. 아, 북쪽 얼굴에 우리 10대 느낌. 때 많이 입었던 북쪽 입었지? 얼굴. 검정색? 당연하지. 검정색? 당연하지. 그런 느낌인데 원단감이 나일론 코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사부작사부작하지만 엄청 싼 티가 나진 않는 것 같아. 부드러워요. 이 아이의 디테일이 쬐끔쬐끔하게 많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게 이런 버튼 디테일? 이게 똑딱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투박하거나 그러지가 않고 딱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스토퍼가 들어가 있는데 천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스토퍼를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좀 특이한 방식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소매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무줄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딱이로 이렇게 조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입을 때 알죠? 그 손 씻을 때 이거 막 여기에 걸려가지고 막 다 젖어가지고 그걸 막아주는 똑딱이. 똑똑하다. 이제 대망의 후드인데 후드가 그냥 후드였으면 좀 심심했을 것 같은데 앞에 약간 이렇게 캡처럼 모양을 냈거든요? 요게 살짝 힙하다고 생각을 해. 약간 우비스트 느낌도 날면서. 그네? 우비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자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의 아우터인데요. 일단 원단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잘만 들었는데 밀로? 내가 요즘 같은 날씨에 밤에는 또 춥고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는 이 시간 굉장히 춥습니다. 그럴 때 요거 딱 걸쳐주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Stalkers. 다음! Next! 아우터. 또 아우터. 아까 나는 봄이 오니까 봄 아우터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또 만져봤는데 또 기대 이상입니다. 그 함유량이 나일론이 좀 더 높지? Yes, yes. 나일론이 70%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그 특유의 사각사각함과 실제로 가까이 보시면 조금 구겨진 크링클 처리가 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얼핏 이렇게 봤었을 때 나일론 약간 재질감의 블레이저라고 살짝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아까 제품은 좀 더 스트릿하고 캐주얼 느낌이 났다면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또한 그 미니멀을 스트릿함으로 살짝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포켓인 것 같아요. 포켓이 두 개 기본적으로 들어갔는데 팔 쪽에 딱 여기 들어가면 뭔가 힙해지는 거거든. 여러분 알겠죠? 포켓 여기 있으면 힙해집니다. 그리고 얘도 밑단을 조일 수 있는 끈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조금 끈이 아까랑 달라요. 달라. 이런 거 왜 안 해줘요? 원래 네가 하던 거잖아. 너무 많이 했어. 아, 오케이. 그리고 스토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불쌍해. 아유, 개무시. 아, 그리고 또 센스 있었던 거는 요거랑 요거랑 지퍼 컬러를 자켓에 맞춰줬어. 기본 중에 기본. 디테일, 부자재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또 막 은색 막 지퍼 달렸다고 생각해봐. 쌈마에. 이 아이는 소매가 이렇게 그냥 똑딱이 처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제가 말했던 손 씻다가 이렇게 좀 젖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미니멀 룩에 질리셨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미니멀 플러스 약간 스트릿 느낌을 내보시고 싶다. 특히나 스니커즈가 유행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뉴발. 요즘 뉴발 핫하잖아. 뉴발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아우터야. 요거 특히 그 뉴발 회색 있죠? Stalkers.
DM, DM, DM. 잠깐만요. 다음 하기 전에 잠깐만 바꾸고 갈게요. 난 이거 내 손에 오면 분명 욕해. 아, 왜? 컬러감이 진짜 싫어. 이거? 아, 너무 싫어. 이거 예쁜데? 약간 뼈따구 색깔 아니에요? 뼈따구요? 아, 약간 뭔가 사골국물 수트 색깔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 취향 아님. 자, 다음 제품 또한 아우터입니다. 근데 딱 원단감이 달라. 코튼이 좀 더 많이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빳빳하면서 질감을 뭐라 말해야 돼? 그 공사장 텐트! 공사장 커버 그 뭔지 알아?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치 like. 아, 이러다가 브랜드에서 아무도 우리한테 옷 안 보내겠다. 솔직할 리뷰. 여러분들 솔직할 리뷰 원해요 안 원해요? 아, 원한다고. 이 제품은 그 빳빳함 때문인지 좀 더 박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우터는 무조건 포켓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밀로 포켓 신경 썼습니다. 세린한테 딱이다. 요거 페이크야. 어? 사장님. 센스쟁이시네. 사장님 요거 페이크. 근데 똑딱이 달아주셨다. 근데 이렇게 큼지막하고 이런 포켓을 아코디언 포켓?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좀 더 입체감 있고 스트릿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게 손외 포켓에 뭐 많이 넣고 물건 많이 넣으면은 이거 막 늘어나거든. 근데 이런 거는 좀 그거를 잡아준다. 그리고 나는 또 밀로 사장님 진짜 디테일 브라자에 너무 신경 잘 쓰신 것 같아요. 밑단이 조임이 이렇게 또 재질이 달라요. 요거는 너 근데 진짜 별걸 다 본다. 그럼 나 섬세한 여자야. 그 손짓 뭐야? 섬세하다고. 여러분 저거 집에서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아, 그리고 아까 이거 좀 키미가 싫어하려나? 이 은색 지퍼가 있네 얘는. 너가 말해줘서 참 다행이다. 내 입에서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요게 내가 왜 싫으냐면요, 이게 좀 아파 살에 닿으면. 뭔지 알지? 알지. 근데 봄에는 뭔가 내가 좀 센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 싫어. 그래서 웬만하면 좀 부드러운, 아니면 지금까지 다 지퍼였으니까 버튼으로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나쁘지 않았겠다. 그치. 근데 뭐 얘도 똑딱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지퍼가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똑딱이를 그냥 똑똑똑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아우터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내 베스트 픽은요, 두 번째 아우터. 약간 댄디와 스트릿을 적당하게 섞여놓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부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아우터여서 저는 키미 픽. 근데 키미가 두 번째를 골랐으니까 그 다음으로 저는 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얘가 조금 더 빳빳한 느낌이 나가지고 어깨가 처지는 느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컬러 얼마나 예쁩니까? 사골국물 색깔. 싫어. 이거 화사하게 봄에. Stalkers. Last but not least. 오, 영국 발음. 자, 바지 제품입니다. 저는 룩북에서 이 바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나도. 이 바지, 카고 느낌이 나는 바지인데 밑단에 스트링이 들어가서 일반 슬랙스로 입었다가 쫄여서 조거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용이할 것 같아요, 조절하는 게. 내가 리버시블도 좋아하고 한 옷으로 두 느낌 나는 거 약간 동 굳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거 동 굳는 바지라고 해요. LG. 그리고 이게 핏감이요, 상당히 와이드 핏이에요. 이 통이 완전 거의 일자통이거든요. 그래서 와이드로 입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될 것 같고, 나는 와이드 조금 부담스럽고 벌룸 핏으로 조금 입어보고 싶다 하시면 아까 키미가 말한 것처럼 쪼여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센스 있는 게 카고 팬츠라고 했잖아요. 포켓을 양쪽에 다 박진 않았어. 이런 감성이 있으신 분인가 봐. 여기 포켓도 마찬가지로 아코디언 형식 포켓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은 게 원래 이런 류의 바지는 밴딩 처리로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 밴딩 처리가 편안감은 있지만 혹시나 너 입을 해서 입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추 처리로 된 게 딱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사장님 센스 있다 했던 게 이렇게 안쪽에 얇은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조금 크신 분들은 그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코튼 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얇은 코튼 백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부작 거리면서도 뭔가 힙한 느낌을 주는 면바지이지만 코튼 때문인지 구김은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구김이 조거 팬츠로 만들어버리면 힙해. 구김마저 힙해. 약간 일부러 막 구겨서 입으세요, 여러분. 뭔가 그런 게 좀 더 저는 내추럴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밀로 사짱님께서 보내주신 밀로 첫 시즌 제품들을 다 이렇게 솔직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너무 솔직하지 않았나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건데 솔직해야지. 그래서 밀로 첫 시즌 제품들 전체적으로 원단감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재에 저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졌어요. 근데 말이죠, 머릿속에 어찌됐든 기억에 남는 거 밀크? 네네네네네네. 아, 사장님 진짜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거를 오히려 바이럴 약간 이런 걸로 어그로 이렇게 하세요. 아, 그걸 노린 걸지도 모르겠다. 맞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짜 제품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근데 사장님 사장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으니까 이벤트 상품도 저희 마음대로 해도 되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뭘 줄지 뭔가 상상이 되지 않아요?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